너무 잘 돼서 문제야. 아, 종이야 왜 그래? 어? 왜 떡볶이 안 시키는 걸까? 무슨 일 있어? 네, 있어요. 짜증나는 일. 뭔데? 나한테 말해봐. 나한테 말하면 다 풀려. 아니에요, 괜찮아요. 아, 근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. 볼에 가리는 거야, 뭐야, 진짜? 뭐야, 학원에서 왜 저래? 학교 애들은 개무시하면서. 실 웃기나 하고. 아, 기분 나빠. 내 건데. 나? 아니면 다른 남자? 아, 몰라. 야, 성원재. 너 어디 갔다 와? 배달 다녀왔는데요. 아니 배달 갔다 어디 다녀오냐고. 어? 아, 오다 길을 잃어서. 너 요새 진짜 은재야. 형대는 말이야. 계승준씨 손님도 있는데 애 좀 그만 잡으세요. 빌려버릴 수도 있지. 안 그래? 보고 자세요. 네? 믿거나 간수 잘하세요. 가자. 저 친구구만? 뭐가요? 다 알아 임마. 이따 캐시볼이나 할래? 네, 좋아요. 정신이 나갔구만. 야, 서원재! 너 한 번만 더 듣기만 해봐! 어? 잠깐만. 형, 저렇게 맘대로 가져다 줘도 돼요? 당연히 안 되지. 근데 뭐 본인 알바비 까고 주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? 그리고 계승준이 너랑 같니? 짬밥이 다른데. 그럼 저도 줘도 돼요? 누구를? 저 친구. 아, 저 초록색 머리핀 옆에 앉아있는 머리 묶으네? 아, 형. 알았어, 알았어. 그럼 저도 가져다 줘도 되죠? 사장님한테 네가 얘기해. 네. 어? 잠깐만. 원래 이런 거 사진 찍어줘. 잠깐만. 보세요. 그러면 나 먹기 전에 화장실 가. 만나네? 응. 그땐 고마웠어. 이거. 언제? 처음 만났을 때도, 내가 배달 실수했을 때도. 웃었다. 웃는 것도 예쁘구나. 난 서은재 1학년 3반. 혹시 몇 학년이야? 요? 혹시 SNS 해요? 아니, 안 해. 아, 나도 1학년. 11반. 아, 1학년이구나.
그럼 번호 알려주면 안 돼? 번호? 응. 이 음료수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? 느낌? 응. 친해지고 싶어. 안녕, 나 은재. 나 쉬는 시간. 그렇게 좋냐? 아, 네. 이름이 뭐래? 민소영이요. 예쁘죠? 있으니까 보기 좋네. 글러브나 끼지? 네. 아, 맞다. 넌 왜 야구 그만뒀어? 아, 저요? 부상 때문에 회전근. 회전 뭐? 그냥 어깨가 안 좋아요. 이거 해도 괜찮아? 네. 근데 형은 왜 학교 안 다녀요? 문신도 양아치같이. 뭐 양아치? 너 자꾸 말 끝까지 안 할래? 아, 장난이죠. 승준이 형이랑 동갑이면 나보다 한 살 많은 건데. 그냥 하고 싶은 거 찾으려고. 하고 싶은 거? 공부만 막 하고 싶진 않더라고. 외국에 있을 때 내 친구들은 다 하고 싶은 공부하더라. 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. 1등 하려고 죽어라 공부했거든.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서.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 찾는 중. 넌 알바해서 뭐 하게? 저요? 바다 보러 가려고요. 바다? 운동하다 다쳐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다가 아, 하늘보단 바다 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가고 싶어졌어요. 특이하네. 바다 꼭 갔으면 좋겠다, 은재야. 형, 승준이 형한테 전화 왔는데요? 아, 맞다, 개승준. 개월 받았겠는데? 비도 오는데 얼른 갈까요? 가자. 아, 뛰어. 아유. 걔 서진이 만난다 했는데? 아씨. 아, 이 자식들 비도 오는데 왜 이렇게 안 와? 가야 되는데. 아. 아, 비 온다. 오빠, 안 가요? 서진아, 그게 있잖아. 진짜 미안한데 못 가요? 원래 오늘 이 시간대 애들이 봐주기로 했거든. 괜찮아요, 혼자 갈 수 있어요. 땡큐. 서진아. 사귀자. 나랑 사귀자고. 오빠,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어? 다 많이 생각한 건데.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아, 그렇다고 막 오빠가 싫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갈게요. 아, 우선 고마워요. 이렇게 쉽게는 재미없는데요.